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 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좀잘 안다 생각을 하고 사는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 함께 사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되게 모르는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배우자인데 너무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거실로 딱 나왔는데 아침 새벽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둑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모가 이제 출근하면서 문을 다 열어놓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황당한 거죠. 아침에 문을 다 열어놓고 출근하면 이건 뭐 도둑이 들어오라는 건지 말라 그러는 건지 문을 잘안 잠그고 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 잠그고 불 끄고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철칙으로 사는데 그냥 문도 잘안 잠그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배우자만 그런 게 아니고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운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 며칠 전에 자동차 키가 없다는 겁니다. 키가 없다 그러고 지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동차 키 지갑을 딱한 곳에 두는 데가 있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게 딱 둡니다. 그럼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았으면 키하고 지갑을 전혀 안 잃어버리고 찾을 일이 없을 텐데, 어떤 날에는 지갑이 안 보인다, 어떤 날에는 차 키가 안 보인다. 몇번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거를 두는 자리에 그대로 두면 찾는다고 마음 졸일 것도 없고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 두는 자리에 꼭 돌아. 근데 제 자식인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안 닮은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새로운 것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 내가 이 아이를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구나. 성격도 점점 살아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 내가 저 사람은 좀 많이 겪어봤다. 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살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성격, 인격,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안다고 했는데 실상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는데,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이 마가는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마가는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예, 삼위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한 하나님 안에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이시면서 또 세 분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삼위일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요. 예. 이게 처음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예. 삼위가 계신데 그 삼위가 하나이다 이런 개념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조금 없을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 앞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 사건이 사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쇼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아오시나이까.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받겠다고 나오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이시지만 사람인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셔서 세례받겠다고 오신 것은 더 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면서도 굉장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예수님을 아,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겸손이 그 몸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특징, 그 성품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연약하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기의 모습.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기를 다 키워보시고 우리 자녀들 아이들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부모가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이죠. 밤낮을 안 가리고 여러분 배고프면 울고 그죠? 똥오줌 싸면 울고 잠 오면 울고 심심해도 울고 그냥 우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여러분 우유를 타서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화장실을 마음대로 혼자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걷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힘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네, 그런 모습으로 천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 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겸손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하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업신여기고 무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사람의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수의 아들이 뭘 한다고 하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그 겸손한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세례요한은 그 겸손한 낮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세례받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거나 하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느냐.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세례요한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주 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바로 이분은 능력이 많은 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 심지어 그의 신발끈을 만지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막 허리를 굽혀서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요한은 당대의 왕하고도 왕이 불륜으로 잘못했을 때, 그 목을 긁어서 나중에 목베임을 당했지만 목을 긁어서도 왕의 불륜과 죄를 당당하게 외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감히 그 앞에 허리를 굽혀서 이런 겸손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본문 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적어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힘 있는 자리, 능력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막으로 나와서 빈들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십시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연에서 나는 그런 것을 주워 먹는, 잡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빈말 던지고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그 예수님,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시겠다라고 나오신 그 예수님, 그 모든 종기 영광을 버리고 겸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극찬하면서 받드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실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이 다른 죄인을 위해 죽는다 하여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구원의 문제,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호흡이 닿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9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사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 크나큰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뭐 가족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 문제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죽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또 죽고 사는 문제도 안 되지만 우리 영의 문제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겸손하신 분이신데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능력의 주님이다. 이걸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가는 바로 세례 요한 앞에 나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느냐?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니까 세례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 세례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면서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유일하게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의 것을 이 손목사한테 나눠주고 아깝지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식에게는 다 죽어도 아깝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뭐 우리 뭐 이 땅 떠나갈 때 우리 거 다 자식에게 주지 뭐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뭐 사회에 한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웃들에게 나누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자식들에게는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자식을 빼앗고 싶은 부모가 아무도 없죠. 그죠? 또 자식을 응원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응원하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죠? 좋은 삶을 살기를 부모가 응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뭐 결혼하고 자식 놓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부모의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죠? 아기같이 보이죠. 그래서 벌써 부모가 된 자식들이 출근할 때도 보면 뭐 차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 눈에, 부모 눈에 보이는, 비치는 그 자녀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가신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응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참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놀라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뭐 사람의 힘, 능력, 뭐 물질, 지식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은 예. 이 땅의 것으로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실 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 관안에다가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노잣돈도 넣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지만 그것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목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뭐 다른 것으로 다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말씀으로 또 삶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우리의 스포트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예.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것을 사람이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하고 경험하기만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진리로 보화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지만 또 이 땅 이후의 삶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8절 우리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원토록 존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존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하신 모습, 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저게 무슨 왕이냐라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못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그 보좌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기를 버리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죄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모든 구원의 문제, 영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